2014년도 K-POP 마지막 픽은 현아의 빨개요. 제 얼굴이 빨개지네요. 얘기하고 나서 쑥스러워하시죠? 아, 이거 왜 그러지? 2014년 7월 28일 현아의 미니 3집이라고 하고요. 서재우, 빅산초,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전속 작곡가 분들이 만들어갖고 나온 건데 저는 사실 현아 솔로곡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뭐 버블팝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체인지 이런 것만큼 인기는 많진 않았지만 이 곡이 현아의 색깔이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뮤직비디오도 되게 신선했고 네. 네, 그리고 훅이 정말로 캐치했죠. 현아 씨도 이때는 뭐 내면 다 되는데 인기가 워낙에 많았고 네. 그 원더걸스 멤버였잖아요. 네. 1집 때 하고 제가 알기로 2집 텔미 녹음하고 뮤비까지 찍어놓고 탈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4미닛으로 4미닛도 대단했죠. 4미닛도 사실 좀 안타까운 그룹이에요. 4미닛에서는 좀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. 맞아요. 현아 씨를 포함해서 다섯 명은 그냥 붙어있었으면 중간이라도 했을 텐데 굳이 그걸 나가갖고 깬 다음에 지금 잘된 친구들이 하나도 없고 물론 현아 씨 같은 경우는 뭐 피네이션이나 이런 데서 사인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제시가 거기선 메인이 돼버렸죠. 그렇죠. 네, 원래는 현아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안 됐고 참 안타깝습니다. 4미닛 음악 괜찮은. 그러니까 뮤직 좋았고 미쳐? 뭐 되게 멋있었어요. 춤도 잘 추는 편이었고 4미닛 같은 스타일은 없었잖아요. 그렇죠. 네, 지금이야 뭐 블랙핑크도 있고 뭐 에버글로우도 있고 뭐 그런 좀 센 스타일을 많이 했긴 했는데 그 전에는 센 스타일을 하는 친구들이 21 아니면은 4미닛 정도밖에 없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. 안타까우니까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? 빨개지네요. 뮤직 스타트. 현아 씨가 왜 폐왕색인지 알려주세요. 아 눈빛이 19금이야 그냥. 뭘 하지를 않았는데 눈빛 자체가 너무 19금이고 여기에서 특히 더 이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. 뭐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원더걸스 처음 나왔을 때 현아 씨가 아마 중학생 정도 됐을 텐데 처음 나왔을 때 뭐 저는 와 쟤 눈빛 장난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원더걸스에선 사실 저는 현아 씨밖에 안 보셨어요. 현아 같은 경우도 지금 2세대죠? 2세대 그렇죠. 아이돌이니까 2세대 아이돌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21도 지금 뭐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그렇게 잘 되는 편이 아니고 네. CL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